지금 보기 보시면 본네트 열기 위해선 풀 버튼이라고 당길 수 있게끔 돼 있죠? 저걸 한번 당겨 보시겠어요, 사장님께서? 네. 당기셨어요? 네, 당기시고 놓으시면 돼요. 문 닫으시고요. 본네트 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레버가 있어요. 요걸 한번 당겨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열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가운데 보시는 게 냉각수통이에요. 그래서 냉각수는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 항상 위치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구조 꺼주시면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건 냉각수 같은 경우는 50대 50필로로 그리고 지하수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수돗물은 괜찮고 제일 좋은 건 빗물이고. 정수기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아, 예, 그렇습니다. 미네랄 같은 거 그런 거 들어있으면은 부식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이거 마셔액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클러치액이에요. 일반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가신다 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 항상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럼 어디가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곡을 보시거든요. 탑 안쪽하고 바깥쪽 프레임 쪽을 빠지는 쪽에서 전선이 만나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린 처리를 잘 해놨어요. 쌓아놓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고압호수로 세차 같은 거 하실 때, 최대한 여기를 직분사 같은 걸 제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 물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오류가 많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접적으로 뿌리시는 건 괜찮아요. 빗물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흘려내리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긴 하는데, 고압호수 같은 거는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주의,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클리너는 에어컨 필터. 예. 에어컨 필터는 여기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섯 개의 볼트를 빼시면 껍데기가 나오고요. 그 안에 망이 들어있거든요. 그 망만 제거해 주시면은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갈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데 보면은 다 그리스가 칠 수 있게끔 저희 그리스 니플이 달려 있어요. 이런 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뭐 업체에 맡기시면 되니까. 그리스를 치는 걸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탑을 한번 제껴볼게요. 아까 버튼 눌러주셨잖아요. 네. 그 탑을 제끼는 레버는 저 반대쪽 조수석이 있어요. 저거 같은 경우는 엔진이 가동되게 되면은 내부에서 블로바이 가스라는 유해 가스가 발생이 돼요. 그 가스를 뭐 필터링 해주기 위해서 저 필터를 달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필터의 교환 주기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막히겠죠. 필터가 말 그대로 막히게 되면은 안에 계속 가스는 계속해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압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 압력이 생기는 것이 취약한 부분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압력이 생기면 보통 물도 끓여 보면은 냄비 같은 걸 딱 뚜껑을 덮어 버리면 물이 끌어올리면서 넘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기름도 막 끌어올라요. 그러면서 취약한 곳, 특히 이제 터보 쪽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콤프 라인 쪽, 그쪽으로 오일이 막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방정비 차원에서 필터 관리는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부품들의 마모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부품을 오래 쓰지 못하고 일찍 이제 갈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뭐 브리스 치는 게 참 간단한 일인데 요 간단한 걸 안 하고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조인트 같은 경우는 계속 회전하잖아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리스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소모가 빨리빨리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 이 조인트 쪽은 좀 더 자주 쳐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이게 만약에 유격이 생기고 놀게 되면은 그 조인트 자체를 갈아야 되는 수는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갈든지. 예. 출고할 때는 저희들이 타이어 같은 경우도 공기압을 타이어의 FM대로 맞춘다고 하죠. FM대로 딱 맞추기 때문에 공기압이 실질적으로는 적게 들어있어요.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한 120 정도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PSI 기준으로 140 정도는 넣어주셔야지만 실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출고하시고 나서 뭐 타이어 업체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기압을 한번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다른 뭐 뒤에 축 같은 경우는 운행하시면 계속 끌려다니는 축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쪽은 조향하는 쪽이잖아요.
특히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공기압을 수시로 자주 맞춰주신 게 좋아요. 왜냐면은 짐을 실은 상태에서 조향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공기압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다 보면 얘가 타이어가 파산진다고 해가지고 울퉁불퉁 먹게 돼요. 한번 그렇게 먹게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공기압은 140으로 일정하게 항상 앞 타이어는 만큼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비바 바람 뭐 비나 눈 같은 게 많이 오게 되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게 오작동 같은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파워오일 같은 경우도 항상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오일이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하면은 어디가 노유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핸들이 무겁거나 그러면 주행을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예. 펌프예요. 예. 여기서 에어가 생성이 되거든요. 에어가 생성되면 1차적으로 가장 오는 굴기 이쪽이에요. 탱크가 아니라 탱크로 가기 전에 에어드라이 필터로 이게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걸러줘요. 그래서 수분하고 유분을 어느 정도 걸러주게 되거든요. 이것을 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이것도 필터, 이거 디젤 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필터 관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펌프에서 생성되는 거 보면 유분하고 수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환 주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에어 라인 쪽에 유분하고 수분이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각쪽 밸브 쪽을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밸브 쪽에 공기를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고무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분하고 수분이 자꾸 묻게 되면은 그 고무가 변형이 돼요. 나중에. 그러면서 에어가 질질 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밸브를 교환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제때제때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보통 이것도 보통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